네, 링스 헬기 조종사 세 분, 절격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그분들의 가족들이 보여준 자세, 군인의 길뿐만 아니라 군인 가족의 길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국가 원망하지 않겠다. 다만, 비리는 싫다. 다양한 군인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종대 국장께 먼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링스 헬기 초닥해서 세 분의 조종사들 순직했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한민국 국방장관이 영결식에 참석한 그 당시 모습이군요. 예. 지난 2일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영결식이 열렸는데요. 그게 지금 한민국 국방장관이 빈소에 가서 헌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저 장면. 그런데 이제 저렇게 장관은 헌화하고 있습니다만 헬기 사고 때문에 아까운 세 분의 조종사가 숨졌잖아요. 이정우 위원. 저렇게 훈련하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훈련하다 사고가 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달이 없는 무월광 밤에 한미연합훈련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잠수함이 침투했을 때 그걸 추적하는 훈련을 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이 불량 볼트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초기에 나왔었는데 확인 결과 불량 볼트는 아니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볼트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설명서, 정보 명세서를 잘못 기재했었는데 그것을 방사청이 잘못 기재했다고 한 거를 부품 성적 위조서라고 잘못 이해하면서 오보가 나가면서 저걸 잘못 보도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저 볼트 자체를 교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품이 들어간 게 맞고 해군서도 확인이 됐고 군수사 확인됐고 해서 저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제 세 분의 아까운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만 그 유족들이 보여준 이런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군인의 길뿐만 아니라 군인의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볼트 때문에 숨진 것 아니냐, 결국 방산 비리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이 국회에서도 지적이 됐거든요. 일단 그 장면 묻고 답하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링스헬기 이번에 사고 난거 어떻습니까? 이게 볼트 때문에 난 겁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났나요? 볼트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왜냐하면 거기엔 그 볼트로 정비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 확인이 된 사항이라서 그 부모님도 이해를 하셨고 확인하고 있는 예, 국민들께. 근데 뭐 볼트 자체가 뭐 문제가 기냐 아니냐 이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게 정상적인 대잠 어떻게 보면 이제 잠수함이 북한의 잠수함이 어떻게 바다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링스 헬기를 띄워가지고 작전하는 과정에서 훈련 과정에서 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볼트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세 명이 숨지게 됐는지 이거를 규명하는 것이 국방부의 과제입니다. 링스 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천안함 사건을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요. 저게 바다에 불시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기서 쉽게 말하면 튜브, 고무 튜브가 나와서 물에 잠시 떠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그거는 작동이 안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볼트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저렇게 군에서 사고가 나면은 우리 내부 모순이다, 내부 잘못이다라는 질문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조응정 의원처럼 볼트 때문이냐 아니라고 하는데도 물어보고 싶어 하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은 그거 아닌 쪽으로 질문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대응을 하면 선전포고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질의가 들어가는데 참 이상하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조금 있으면 확대하고 싶어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문제를 일으키면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이거를 좀 이번 기회에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좀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싶은 마음은 저에게도 있고 조금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더 강하고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있었던 분위기 중에 하나는요, 이런 거죠. 국가와 관련돼서 희생된 분, 이렇게 링스 헬기 조종하시는 분들 나라를 위해 훈련하다가 숨졌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국가와 관련된 일 때문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여성은 변호사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선택을 하고 다양한 반응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인 가족들이 해놓은 거 보니까 이거 나라 잘못 아니냐,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 높이기보다는 군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였군요.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은 어떤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다라고 생각이 우선 앞서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나중에 그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는 게 원칙이죠.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운 네. 조종사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아서 국가를 위해서 그 저기 일하는 분들인데, 네. 아 그래서 그렇지만 이분들이 보여준 태도 있죠. 네. 이거는 진짜 노블리스 올리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영국에서도 보면 왕자들이 보통 헬리콥터 몰고 네. 전투기 몰고 전선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국가를 최전선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네. 이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분들이 보여준 태도는 그분들의 어떤 죽음에 네. 어떤 그 먹칠을 하지 않겠다, 오염시키지 않겠다, 필요한 죽음으로 기억해달라, 이런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예비역 준장입니다. 저, 김혁수 제독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SNS상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이 세 분의 조종사의 연결식 장면을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사람이 없더라,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해군 후배들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김혁수 제독을 직접 만났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을 때 무엇을 봤을까요?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후배의 그 안타까운 그 희생, 유가족들의 의연한 모습, 국민들의 그 무관심, 이런 것을 이제 올리게 됐는데, 김경민 소령의 아버지는 그래서 내 아들이 순교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1030m나 깊은 수심에 있는 내 아들을 찾아준 해군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한 조종사의 그 부인은 이제 아기가 4살짜리가 있고, 또 배 속에 또 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작사는 그 미혼이고, 그 약혼녀가 와가지고 그 빈소를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 마음이 아프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누구에게도 원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런 선택도 가능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대개 이제 군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네. 그 부모로서는 일단 사고가 과연 제대로 모든 조건들이 갖춰진 상황에서도 그런 사고가 난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지 기술적 결함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시가 잘못된 건지 날씨가 안 좋았던 건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의문을 제기하고 또 보상을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 네. 대부분의 일상적인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것들인데 네. 이번에 바로 이 숨진 이 세 분의 특히 김경민 소령의 그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쓸쓸한 빈소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아주 그 저기 뭐야 자신의 아들의 시체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네. 찾아온 곳에서 오히려 감사를 하고 네. 그리고 다른 데서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물리치고 네. 그에 대한 신뢰를 주면서 이렇게 네. 해준 그런 태도 이런 거를 보면은 다른 어느 분보다도 역시 군인의 아버지가 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리고 군에 대한 사랑이 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혁수 제독께서 얘기하신 김경민 소령의 아버님이 아마 목사실 겁니다. 네. 김혁수 제독도 독실한 신자로 기독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렇게 그 아버지께서 의연하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우리 공군 조종사들도 가끔 사고를 내서 순직을 합니다. 네. 사고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도 보게 되면 아주 의연하게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제가 대한민국 군대에 대해서 아직도 기대를 갖고 있는 거는 네. 지금 여기서 두 명의 장교하고 한 분의 부사관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공군에서 사고 나면 대부분이 장교들입니다. 네. 그분들은 자기 직업으로 직업군인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국가에 아들을 내놨다, 목숨을 던졌다라는 죄서로 임해주시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 어떤 보상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직업군인이 아니고 어떤 네. 국가에 대한 의무 복무를 하기 위해서 희생되는 경우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저는 앞으로 그 병사들로 입대를 했다가 사고를 당해도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네. 그분들을 어떻게 선동을 하거나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은 조금 없어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 좀 바라고 싶습니다. 네, 자 유족들 가운데 이제 소리 내어 눈물 흘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자기 가족을 잃었 어떤 사실과 관련해서 뭐 가슴 미어지는 그 절망감을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할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군의 유족들은 그 다른 방식 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김혁수 제독 얘기를 조금 더 듣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세월호나 좀 뭐 이런 걸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그걸 가서 그렇게 애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날 갔을 때는 정말 썰렁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유니폼을 입은 군인, 경찰, 소방관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을 보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를 지켜주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것보다 더 큰 애국은 없습니다.
이제 저렇게 네. 네. 이제 나라의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큰 애국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결식장이 참 쓸쓸하고 정치권 인사들도 다른데 즉 목소리를 키우는 데에서는 많이 가지만 네. 이런 데는 오히려 안 찾아본다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이렇게 오히려 이런 죽음, 이런 희생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금도 오히려 더 두 배, 세 배로 책정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에라도 사후에 유가족들을 잘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네. 또 하나는 설령 의혹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네. 그 이후에라도 보다 더 철저하게 백서를 만들어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가 네.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꿀 때만이 앞으로 떼쓰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의연한 대처를 해주신 이 세 분 조종사의 가족들에 대한 보답이 바로 군이 해야 될 바로 그런 보답일 것 같습니다. 자, 조아라 채널 A 정치부의 조아라 기자가 김혁수 지도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그 조종사의 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김재일 목사신데요. 채널 A 정치부 정부경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 말씀을 일부 소개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간 아들들의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고 이런 일이 있다 보면 다른 가족들, 친척들이 와서 또 옆에서 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또 우리는 아들의 명예가 중요하다. 그 장녀 지른 중에 60대 되는 남자분이 찾아왔는데 국민의 한상으로 이 세 분들한테 빚을 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하고 있구나 감사한 마음도 갖고 그랬습니다. 아, 한 60대 남성의 얘기를 들려주는데 아 저도 몰랐었습니다. 자, 이 세 분 조종사에게 내가 마음에 빚을 졌다. 빚을 졌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지만 찾아왔다는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이런 이 얘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군인을 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 가족을 잃는다는 것, 아버님이 저렇게 담담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분 말씀을 들으니까 네. 마치 생사를 초탈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순간 네.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다 벌써 이미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군인으로서는 있죠. 훈련 중이든 전쟁 중이든 어떤 임무 수행 중에 네. 이런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건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너무 담담해서 그리고 아까 그 보상 문제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보상 충분히 있어야 되고 하지만 저는 아까도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돈 이야기 이런 거 하는 건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갖다가 먹칠하는 것이다. 그건 나중에 어떤 국가에 정해진 절차에 대해서 보상하고 네. 우선은 이분들의 죽음이 왜 이런 죽음이 왔는가 네. 그리고 이분들이 왜 죽었는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고 기려보는 게 더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 장면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먼저 떠난 세 사람의 동료 그 병사들 그리고 장교들의 조종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부터는 군의 또 다른 얼굴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사진입니다. 몇 장쯤 보실 텐데요. 한 중년의 여성들이 행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민간인 복장을 입고 있고요. 뭔가 만찬 행사를 한 이후에 여흥의 시간 같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 11장의 사진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채널A 정치부의 심정숙 차장 나와 계신데요. 저 장면, 사진에 대한 저 전반적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2013년에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그 휴양시설에서 네. 해군 참모총장의 부인을 비롯해서 참모본부에 있는 고위 장교의 부인들이 모여서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 이 파티에 뒷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국방 전문가인데 페이스북에 글을 썼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국방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네. 참모총장과 참모본부 고위장교들 부인들이 파티를 했다 이런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요. 마침 또 해군이군요. 네. 믹스헬기 헬기의 조종사 그 가족들은 다 해군 가족인데 그렇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것도 다 해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그 사진을 보면 네. 바지 위에 속옷을 입고 그 속옷을 벗으니까 참모총장 부인 김땡땡 씨의 이름이 나오는 장면이 나온다. 참으로 네.
낯 뜨거운 광경이었다. 장성 부인들이 그러고 파티를 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이 행사는 전액 국방비 예산으로 지출이 됐다고 합니다. 연평해전 그 영화 기금을 모아보자 해서 부인들끼리 모여서 바자회를 한 다음에 일종의 네. 뒤풀이 형식으로 저런 행사를 했다는 건데 저절에 또 그 현역 사병들이 서빙을 하는 모습도 사진에 보면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대체, 아, 그런데요. 그런데 이정은 의원께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군이요. 그러니까 이거 장성 부인들의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저런 행사, 부인들끼리만 하는 행사가 다 공식적으로 있긴 있는 겁니까? 네, 뭐 군에 가시면은 네. 그 중대장님이 소대장들 부인들하고 왜 김치도 담그고 겨울 네. 되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가족들이 그 관사에 살기 때문에 부인들끼리 그 모임이 많은 편입니다. 네. 저 행사는 우선 그 전에 저 모임 장소가 해군 저도라고 하는 휴양소입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이 가끔 휴가 간다는 그 한번 갔던 걸로 한번 갔던 여름 옷 입고 처음 그렇죠? 갔던 거. 근데 거기는 네네. 과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자주 갔던 곳이고 네. 그다음에 청남대가 만들어지면서 이용을 안 하다가 이제 다시 뭐 활용을 한다 그랬는데 박 대통령은 별로 안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되면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그 대통령용 건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건물이 하나 있고요. 그 옆에 아 뭐 뭐랄까 콘도라 그럴까 4,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콘도 건물에서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네. 파티라고 김종대 의원을 했는데 네. 저걸 좀 따라가 보니까는 그 연평해전 영화를 만들 지원하기 위해서 장교단 부인들이 많이 이렇게 바자회도 하고 많이 수고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뒤풀이 성격으로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게 국방비가 지출됐다고 하는데 네. 일단 국방 예산에서 저런 게 맞습니다. 되는 건데 네. 아니 뭐 저녁 자리 뭐 할 수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이제 연평해전이라는 우리 해군이 북한군에게 당했고 또 역전에 승리하는 그 모습을 담은 영화와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그 모임들이 원래 군의 오랜 어떤 전통같이 있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게 문제가 돼가지고 네. 1년에 대개 한 번씩 네. 전체적으로 장교 그리고 가족 네. 같이 모여가지고 했던 그런 파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런 군대 문화 바꿔야 네. 된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족하고 어울리는 거는 없앴고 네. 그리고 그냥 장교들끼리만 대령 이상의 장교들끼리만 사단장 뭐 군단장 군단 사단 규모에서 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하고 하는 거에 국방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육군 이런 데서는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거는 해군에서 지금까지도 그 어떤 그러한 성격의 행사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다른 데서는 이미 없어진 것이니까 해군들도 네. 가족들끼리 하는 거에 네. 국방 예산이 지출된다고는 하는 제가 보기엔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 파티의 성격이 어떤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네. 뭐 국방 예산이 지원된다거나 그다음 사병이 네. 서빙을 한다거나 이거는 분명히 좀 문제는 있죠. 네. 그런데 저게 무슨 저분들이 파티를 하면서 저걸 갖다가 어디 공개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재밌게 논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는 건지 네. 근데 저걸 왜 공개했는지 네. 저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저게 막 자랑한 삼아 이렇게 퍼뜨렸다면 저분들이 네. 스스로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냥 공유한 네. 어떤 사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저게 무슨 국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물론 부적절하다 하지만은 네. 근데 저 사진을 올려가지고 그 어떤 해군 측에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네. 저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 거 지금 저 화면들은 잠깐 지금 지나갔는데요. 그게 네. 장교 부인들이 아니고 저건 아마 저 유흥을 준비했던 병사들일 겁니다. 그다음에 네. 부인들은 쭉 앉아서 있고 지금 저게 이제 문제의 사진인데 그러니까 바지 위에 속옷을 핑크색 속옷을 입은 거예요. 네, 당시 총장 부인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분들이 네. 이제 저 여자분들은 앉아 계시고 하니까 영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대부분은 저렇게 뒤에서 쭉 있고 앞에서 좀 분위기를 띄워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인 분위기는 좀 서먹서먹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네. 띄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아마 부인들보다는 아마 병사들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서 지금 저것이 해군에서도 뭐 할 말은 없어 하더라고요. 네. 없어 하고 자제하겠다, 조심하겠다. 다만 이제 그때는 워낙 고생들을 하셔서 좀 그렇게 했던 건데 잘못됐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예산 관련해서 좀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물론 이제 해군을 위한 영화를 만드니까 영화 만드는 기금이 부족해서 바자회를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장성 부인들끼리 저런 것에 과연 얼마만큼까지 정부의 예산이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이 좀 세워지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적어도 네.
제가 보기에는 해군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끼리 반하도 유대 관계가 육군, 공군보다 네. 강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네. 한 배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쪽보다도 반하 그런 유대 관계는 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국가의 어떤 전체 군인들이 잠시 휴식하고 하는 네. 거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이 쓰여야 되겠지만 그 가족들끼리 하는 자선 행사, 바자위까지도 국가 예산으로 쓰인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많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요 예민한 시기에 저 사진이 왜 나왔느냐는 문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앞에 있었던 다른 사건을 덮기 위해서 나왔다는 해석도 있고요. 또 이제 진급 시즌이면 저 사진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작년에도 저 사진이 나와서 잠시 돌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내부에서부터 정보가 새는 건지 뭔가 불만 세력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한데 지금 어쨌든 우리 해군 안에서도 뭔가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자, 실제 저 내용은요. 오늘 이제 국회 법사위원회가 군사법원 국정감사한 자리에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저 사진 관련된 질문을 했고요. 현재 해군 참모총장이 고개를 들 수 없다,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어쨌건 해군의 두 모습 오늘 같이 공개가 된 거죠. 군인의 길을 갔던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가족들, 군인의 가족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도 실제 소리내 울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 것으로 슬픔을 삭이는 것으로 한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동시에 같은 해군의 장성 부인들의 저런 행사 모습은 좀 뿌듯하게 여기지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해군의 두 얼굴 소개해드렸습니다.